밤새 써요. 해는 다 떴네. 굿모닝. 시 출근인데 원래 8시에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6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좀 일찍 준비하고 커피나 마시러 갈까요? 지금 엄청 천천히 준비했는데도 아직 8시도 안 됐어요. 출근 10시까지인데 뭐 해야 되지? 아직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제가 밤을 샜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일을 시작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아서 커피를 좀 마시러 가야 될것 같아요. 커피를 좀 마시러. 근데 오늘 날씨가 29도랑 12도예요. 어떻게 하루에 12도와 29도를 왔다 갔다 하지? 일단 지금은 덥거든요. 지금은 23도라서. 밖에 사람들 뭐 입지? 나 씻고 출근하네? 그럼 저는 오늘 자켓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일단 출근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제가 갈 카페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8시인데 사람이 저렇게 많네요. 다들 부지런하네. 네. Can I have a cappuccino? Oh, yeah, take your time. Can I have a one cappuccino with the two sugar? Yeah, takeaway. Eating here. A small one or large one? Just a regular one, small one. There's just sugar on the table for you. Sure, thank you. Yeah. Oh, that's good catch. Good timing. And then speed. Thank you.카페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따뜻한 햇볕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가는 레스토랑이 저번 영상에서 면접 봤던 거기는 아니고요. 이 레스토랑은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반 정도 일을 쉬었잖아요. 일을 진짜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일을 쉬었어요. 꽤 오래 쉬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쉴 때 이제 너무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우울해가지고 그 집 바로 앞에 베트남 그 스트리트푸드 파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일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2주 됐고 이제 막 트레이닝 끝났어요, 사실. 일주일에 이틀 나갔었고, 네, 부담 없이 그냥 렌트비 버는 정도로 일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 뷰티 살롱 붙어가지고 그만두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뷰티 살롱 안 붙었어도 사실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이 사장이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러니까 보스 자체는 엄청 나이스하고 진짜 성격도 그렇고 일하는 스타일도 엄청 엄청 나이스하고 오픈마인드인데 시급이 너무 적어요. 시급이 진짜 너무 적어서 그래도 제가 일을 할 때 저의 그 나름대로 미니멈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받겠다 하는 도저히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일했던 일본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시급을 잘 줬었어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거기 아, sure.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버에서 주문이 들어왔네. 먹고 싶은 음식 말해주면 브레이크 때 음식 만들어줘서 집이 이 레스토랑 바로 위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먹습니다. 어제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살짝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집 가서 살짝 자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이거든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한 30분은 자고 지금 왜 영상 찍고 있었어 계속. 저 진짜 한 20분 잤거든요. 근데 지금 저 너무 일가기 싫어요. 아 집이 일하는 곳에 집이 2층이면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쉬는 시간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일터로. 너무 초췌하네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좀 바쁜 와중에도 촬영하려고 하다가 막 와인도 쏟고 그랬는데 아무튼 네. 일은 어렵지 않은데 몸이 조금 고생을 하죠 당연히. 근데 재밌어요. 사실 할만해요. 또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쉴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새로운 샵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안녕.